양손 열며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며 내쉬어주세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조절하며 따라할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한쪽 무릎 들며 트위스트하고 뒤로 쳐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와 다리 뒤로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 찰 수 있는 만큼 뒤로 차며 따라해주세요. 힘있게 트위스트하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다리 넓게 열어 바운스 3번 하고 사선 앞으로 탭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바운스 할 때 호흡 짧게 내쉴게요. 다리 앞으로 탭할 때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모아주세요. 복부 힘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힘주고 동작 반복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들고 한 발씩 트위스트하며 모아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리로 제기를 차듯이 안쪽 복숭아뼈가 천장을 보도록 만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어깨 긴장 풀고 팔과 다리 힘있게 모으며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다리를 넓게 열어 한 발 내리며 옆으로 숙였다가 모으고 올라올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이 가능한 만큼 옆으로 최대한 열어서 내려가 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는 허벅지부터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끝까지 해볼게요.
뒤꿈치 붙이고 무릎 구부려 한 발씩 옆으로 보내며 숙였다가 원을 그리듯 돌리며 제자리 돌아올게요. 한 발 두 번씩 돌려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할게요. 엉덩이는 조이고 무릎을 옆으로 보내며 구부린 상태에서 팔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옆으로 길게 내려갔다가 손등 밀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목을 길게 뻗어볼게요. 옆구리 라인이 매끈해지는 동작이에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더욱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와보세요. 다리를 살짝 열어 구부렸다가 펴며 뒤로 쳐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뒤로 찾는 다리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V자로 만들게요. 팔을 길게 뻗으며 중심 잘 이동하고 가능한 만큼 힘껏 쳐주세요. 팔을 뒤로 보내며 무릎 구부렸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 팔도 함께 보냈다가 가져올게요. 속도는 전혀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을 숙지한 후 속도를 조금씩 높여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한 다리씩 무릎 접으며 높게 들고 두 번째는 차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두 번씩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볼게요. 처음에는 쉬운 버전으로 하다가 점점 어려운 버전으로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복부 힘이 중요해요. 복부 단단하고 납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